그리고 또 우리 오중혁 씨 같은 경우는 네. 얼마 전에 또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죠. 네. 강철 부대. 맞아. 다들 보셨나요? 아, 멋있어. 난 뭐 아는 게 뭐야. 봐봐요. 이 형 또 몰라요. 작가님, 이 형 또 몰라. 그냥 딱 여러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연극 보도지침을 하신다고 종혁 배우님께서 한데, 와, 싱크로율 대박이겠다. 아, 너무 잘 어울린다. 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좀 낯간지러운 소리일 수 있지만 되게 울고짖으시대요. 아, 네. 울고짖을 것 같아. 그래서 이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? 다른 웃음형 아니냐? 그래서 굉장히 울고웃고 바르고 좀 그런 성품으로 유명하시다 보니까 이 극중 배역이랑 너무 잘 맞는다. 네, 그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. 어떠셨어요? 어떻게... 실제 연기하시면서. 근데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친구예요.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. 왜요? 이 전작품에서도 사실 그 말씀하셨던 군대 예능이 이제 방영이 되고 나서 처음 연습을 갔는데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. 좀 무섭다. 아, 셀 것 같다. 네, 무섭다. 좀 너무 이제 기운이 세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,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해주셔서 아, 내가 어쨌든 어떤 프레임이 하나 씌워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칠렐레 팔렐레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될지언정 불편한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준영님은 지금 불편한 사람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. 초반에 이제 왔어?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.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요. 그렇죠? 맞아요.